좋아하는 종류의 그런 견과류를 골라서 견과류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. 물엿 같은 거는 크게 사면 약간의 물엿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경제적이었던 것 같고요. 생각보다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. 견과류도 제가 직접 골라야 되고 시간적인 면에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만들기 편하다고 했었잖아요. 제가요? 아 생각보다 간단하고 시간이 덜 걸렸다 이런 의미였지 사실 다시 만들려면 전 잘 모르겠어요. 미래 신랑 해주려나? 오랜만에 집밥을 해먹어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었어요. 일단 요리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. 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플라스틱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. 물론 제가 장을 보지 않았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포장이나 아니면 배달앱을 해서 먹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. 앞으로는 저는 집밥을 해먹을 것 같아요. 뭐 매일매일 해먹진 못해도 자주 해먹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더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뭔가요? 아, 저는 이제 플라스틱 펜을 사용하지 않거든요. 모든 작성하는 것은 붓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? 자,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.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? 갑자기요? 네? 여기서요? 이게 뭐야? 엔지 잠깐만 뭐부터 말아야 돼.